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통천 출신 김도영이에요. 오늘도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올해 추위가 매년 계속해서 추위를 계속 갱신한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증시도 계속 갱신하면 우상향 쪽으로 상승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위가 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더욱 여러분들 동장군의 기세에 눌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세에 눌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겨울철 동절 뒤 축제에 참여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산천어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태백산의 눈꽃 축제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강원도 쪽의 산간지방은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다는데요. 그 설경이 워낙 이뻐서 눈에 담기도 아깝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겨울철 축제들이 시동을 건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2월 시작과 함께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데 시동 걸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이 오늘 화요일 방송에서도 역시나 시황가를 많이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박 속에서 21.42포인트 하락 마감한 2009.3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4.53포인트 하락 마감한 508.16포인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4원 급등 마감한 1061.2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시장 역시도 시장이 현물 쪽의 위축기를 따라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성을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어있는 속에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 10분의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잘 선방하였는지 궁금한데요. 성적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 시도가 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디포스트가 금일장 2.79% 하락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에서 낙폭을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하전공이 전일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시초가인 7,040원에 9.2% 확정 손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림홀딩스가 50%를 결국 넘어섰습니다. 금일장 3.81% 급상승 마감하면서 52.7% 50%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9시로 시간 개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섯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의 금일장 4.73%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그네틱스와 KMH는 장중 손절가를 터치함으로 인해서 매도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KMH 두 종목 모두 다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 금일장 5.92% 하락 마감을 하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대우증권을 포함해서 다섯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CJ가 2.42%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3.4%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다섯 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전 종목 플러스권 포트폴리오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에 승천주로 오디텍 12,750원으로 신규 편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세운메디칼 매도 의견을 주셔서요. 오늘장 3,580원에 2.3% 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목 오디텍을 포함해서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나 젬테크가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오면서 손절가를 장중에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쉽게도 11.9% 손절 매도 처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월요일장 승천주였던 BH가 11,25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이 금일 2%의 상승세를 가져오면서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금일장 1%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6%의 수익률을 기록하겠고요. 금호타이어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호타이어 2.9%의 손실 구간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멘토링 따라 하시는 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현 멘토의 리드코프 25.4%를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콘과 이격을 좀 더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16.2%의 3위권의 이라이콘이 들어와 있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5.1%로 4위권을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성화이텍 1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1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닭다리나 닭날개에 날개만 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림홀딩스가 52.7% 50%를 넘어서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명예전당 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역시 금메달에 나홀로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하림홀딩스를 포트해서 24.2% 이상을 뛰어넘고 포트 제외가 나올 경우에 금메달을 예병군 멘토가 은메달로 한 단계 내려오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에서는 방어가 좀 잘 나오지 못했고요. 또한 그 부분의 여파 쪽으로는 안전하게 방어를 한 종목군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금일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나무누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이 시작되면서 연속성으로 시장이 월말 효과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두 분은 12월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황관과 함께 오늘 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지금 장 안 좋죠? 안 좋고 분위기도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을 악재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 대부분 반영돼서 주가에 녹아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악재가 아직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연말 관련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고정시켜야 되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억지로 수익률을 좀 막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런 수익률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 강한 지금 매도세가 나오면서 종목도 좀 이탈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지금 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그 결국은 이제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투매 분위기고 그 대형주는 이제 근근히 버텨간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리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이 강해지니까 장은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여줄 때 결국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이제 그 올해 연말까지 지금 자금 집행해야 될 규모가 꽤 큰데 한 6조 정도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급 공백, 재료 공백, 주도주 공백, 여러 가지 공백, 거기다가 우리가 그 불안한 심리대, 거기다가 이제 각국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만큼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기대했던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럼 뭐 더 이상 장은 없냐?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 항상 장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장의 대안을 제시하기 전 단계에서 약간의 지금 힘든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 대부분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장을 어떻게 넘길 거냐를
좀 볼 때는 결국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최악의 국면들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한 메가톤급 재료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재료의 가치가 뉴스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발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안 올라간 걸 좀 이상하게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 돌아왔을 때 때를 기다려서 다시 이제 공략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진행하고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여기가 우리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금을 다 투입해서 대응하기보다는 결국은 타이밍을 지금 노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그 평정을 좀 먼저 유지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대부분 장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개인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주식은 바닥에서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바닥에서 던지고 장 좋을 때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좀 버텨서 결국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진 멘토 같은 경우는요, 현재 위축되어 있는 시장, 저가 부근에 대해서 같이 매도는 때리지 말자. 조금 힘들지만 같이 견뎌서 이겨내보자.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종목별에 조금, 변화적인 차별성 상승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넌지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는 오늘 장과 그리고 12월 장세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 오늘 좀 한 21포인트 정도 떨어지니까요. 가슴이 철렁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 제가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 분도 좀 편안한 지금 흐름을 계속 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까지는 방어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시장이 어떻습니까? 한껏 뭐 2050포인트까지 막 올라가는 듯한 흐름 나오다가 이틀 동안 떨어지고 나니까 투자 심리 바로 냉각되죠. 가장 큰 부분은요, 지금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신흥국이 투자하는 펀드의 플로우를 보면 지금 자금이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가용금액 한 14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집행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에 기대할 수 없고요. 최근 기관들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만들어내려고 계속 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나라 측면으로는 기분 좋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 달에 지난달에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달 동안은 전부 다 조심하자. 벌려고 하는 만큼 두들겨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만 벌어도 고맙게 생각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이다. 10%를 벌려고 한다면 분명히 10% 마이너스 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지금 기분 좋은 것은요,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101포인트 다시 넘었고요. 경기 동행지수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해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부족한 부분은 뭐냐? 아직 쩐이 별로 없죠. 근데 기분 좋게도요, 한 2주간 이 펀드에서 자금 유출되는 것보다는 펀드에서 자금 새로 유입되는 자금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기관이 좀 힘을 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에서는 관망세.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 선물 옵션 만기를 남겨두고 있죠. 현물에서는 관망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선물 가지고 방향은요, 이렇게 장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휘둘리는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시장이 조금만 떨어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급락이 들어오면 코스닥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외국인은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물 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선물의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고요. 이 프로그램 매도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외국인은 이 글로벌적 측면으로 외적인 충격을 가하고 반면 우리 내적으로는 경기 선행지수와 펀드에 자금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이야기 마지막 한마디만 해드리자면요. 이 조정의 끝이 외국인들 선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조정 끝 이후에 여러분들은 내년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일자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장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로 멘토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 경로를 좀 언급을 하면서 현재 부재적인 측면을 좀 강하게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번 조정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번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반등, 기대감을 좀 갖게 말씀을 좀 강력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용중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뒷부분에서 좀 따로 얘기할 종목이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냥 뭐 이라이콤 정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라이콤을 이제 가장 크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대단히 좋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더라.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라이콤이라는 회사를 볼 때는 이제 그 BLU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이제 BLU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대형 BLU가 있고요. 소형 BLU가 있죠. 그러니까 소형 BLU는 이제 모바일 BLU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바일 BLU 쪽에서 봤을 때는 실적은 3분기도 좋고요. 4분기도 좋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라이콤이라는 회사는 실적이 언제 좀 몰리냐면 3분기하고 4분기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3분기에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갔는데 4분기는 더 좋아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BLU 시장이 PC나 모니터와 같은 어떤 대형 BLU 시장처럼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 이 종목의 그 강한 모멘텀이 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확대되는 개념에서는 이쪽이 좀 상당히 수혜 업체가 될 거고요. 어차피 이제 모바일 쪽이 거의 과포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은 결국 이제 태블릿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시장을 일정 부분은 대체를 할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의 성장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기관애들의 문제입니다. 기관애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모아가질 않아요. 모아가질 않고 단기 모멘텀을 이용한 짧은 매매만 하고 결국 주식을 많이 갖고서 큰 수익을 내려고 안 한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결국 얘네들이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불안감들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히 저평가된 영역이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2만 2천 원권을 지금 박스권으로 좀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를 또 돌파를 해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상장일의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요번에 상장일의 최고가를 찍었던 게 22,200원. 제가 제일 처음에 목표까지 했던 게 이제 22,000원 정도인데 22,200원이니까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목표가를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적 모멘텀이나 모든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갖고 가자. 갖고 가고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30% 넘었네. 어느 순간에 40% 넘었네. 이런 패턴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관 수급만 조금만 가세를 해주고 좀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조금만 형성이 된다면 계속적인 꾸준한 상승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실적 대비 고평가의 모멘텀만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장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숫자가 받쳐주는 종목들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 중에 이라이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실적 가능성 계속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강력히 보유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먼저 웅진 케미칼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떨어졌는데요. 웅진 케미칼 말씀해드리면서 이 그림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대형주와 중형주와 코스닥의 그림입니다. 제일 먼저 올해 상반기에 상승했던 부분이 코스닥이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대형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가 7월 이후에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내려앉으면서 격차가 굉장히 줄었죠. 근데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11월 달에요. 중형주가 코스닥 수익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부터 지금 대형주는 선물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따라서 최고의 수익률은 중형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제 웅진케미칼 같은 종목들 자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돋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웅진케미칼이 도래 첨단 소재에 인수가 되면서 이 인수 가격이 얼마였냐면 2만원이라 그랬죠. 2만원이면 경영권 프리미엄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독점적인 체제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30%입니다.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냐면 1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2.6% 떨어졌지만 21선 안 깰 거예요. 안 깨고 다시 한번 치고 달아나면서 1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둘째 삼성물산인데요. 자, 삼성이 요즘 이제 기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도 지금 오늘 사장이요. 삼성카드 사장이 들어왔거든요. 카드 하는 사람이 물산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또 무슨 일입니까? 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좀 많이 있었고요. 따라서 오늘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충격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6만원 가격을 하회하는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요. 아까 제가 서두에 경기 선행지수 말씀해드렸죠.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면 제일 밀접한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설. 그럼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금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쇼핑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유통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팔면 안 됩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선물에 떨어진다고 해서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하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포스코인데요. 최근 들어서 힘 좀 냅니다. 그죠? 예, 힘 좀 내요. 연기금하고 기관 둘이 합작품인데요. 지금 시장이 어떤 갈 방향이 없다 보니까 순환매가 계속 돌죠.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밀접한데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쌍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 충분히 이 35만원 정도는요 가볍게 갈 수 있으니까 35만원대까지 한번 꿋꿋하게 들고 하셨다가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주식증권 다섯 개 종목의 룰에 의해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가게 된 금호타이어인데요.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실 분들은 지금 손실이 한 2.9% 정도 되거든요. 2.9%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다 나옵니다. 소나무에 들어오면서 나올 거니까 12,000 이상에서 뭐 수수료 빼고 나왔다가 다음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롯데제과입니다. 자, 이 장면 너무 이뻐 보입니다. 롯데제과. 제가 지난주에 오늘 껌 씻고 나온다 그랬는데 하 깜빡이지네. 이 안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자, 지금 저 경기 선행지수 연말 소비 시즌 결국 이 현재는요 이 소비재의 장인데요. 이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나 이런 측면으로 굉장히 바라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수 선물하고 연결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다. 충분히 이번 주 넘어서 다음 주까지 좋은 시세 한번 나올 것으로 한번 생각 들거든요. 안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강력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저희 룰에 의해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포트에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약손실 구간이지만 플러스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난 뒤에 포트에서 제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했으니까요. 이제 두 분의 전략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이 준비한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 출발합니다. 네, 어떤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으로 신봤다가 발굴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준비는 김용준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슈를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바이오 쪽으로 먼저 그 방향을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보니까 나노 바이오 유망기업 발굴하는 신사업 투자 기관 협의회가 출범했다. 27일 날 지금 출범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인 즉슨 신사업을 하는 유망기업을 발굴을 해서 이쪽을 이제 육성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 2013년도는 정권이 출범한 원년이고요. 2014년도에는 정권이 출범한 이후고 본격적인 성장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현 정부가 어떤 쪽의 방향으로 신성장을 미느냐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에 어떤 그 이런 기관들이 지금 출범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큰 자금은 아닙니다. 500억 정도의 펀드를 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정부하고 연계해서 나노하고 바이오를 전적으로 밀면서 이쪽과 관련된 전용 펀드의 규모도 좀 키우겠다. 향후 들리는 얘기에는 5천억 정도까지 규모를 키워서 결국은 이제 기술력은 있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좀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지금 이제 그 화두가 되면서 바이오 쪽의 어떤 분위기들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슈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쪽에 집중해보자 라는 의견, 정책적인 부분을 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신 받다 종목, 탑픽 종목은요? 예, 차바이오에는 이미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긴 한데 차바이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차바이오에는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나무르면 또 이에 앞섭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녹십자입니다. 네, 녹십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나노와 바이오 신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어주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왜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원격 진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할까요? 일정 부분은 통과, 진료 정도까지는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예, 일단 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원격 진료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 큰 병원은 못 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병원만 한다.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당장은 맞겠지만, 결국은 큰 병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동네 상권은 다 죽는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이 국회에 통과 여부가 일단은 관건인데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게 그 이해 집단과의 그 얘기를 해보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님 중에 이제 의사나 약사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다 보면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네. 그렇죠. 예. 네네. 왜냐하면 자기네들 걸 뺏기니까. 근데 그 분명한 것은 이제 원격 진료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을 안 가도 되는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밥그릇 싸움인데. 네, 맞아요. 사실은 이 그 KTX가 부산하고 서울 다 뚫리고 나서요. 네.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또 지방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네. 수술을요. 부산 지방에서 안 해요. 그렇다고 다 서울 다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서울 5대 병원이 훨씬 더 살찌게 된 흐름이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결국은요, 이건 뭐,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형화로 갈 수밖에 없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여기 안에서, 저는 이 생각에 원격 진료 이런 것들도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굳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치고받고 해서, 이 작은 병원도 따먹을 하지 말고, 이런 잘 짜여진 어떤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좀 아직,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려워. 금융 같은 경우는 돈 못 벌어오거든요. 이 산업 키워야 됩니다. 외국에서 돈 많이 벌어와야죠. 원격 진료 법안의 모델이요. 네. 그, 이제 삼성하고 이제 그 직영부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세계 최고 모델이에요. 네. 예, 그래갖고 오히려 유럽에서도 지금 베껴가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규제를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이 성장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대형 병원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는 그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 환자들의 문제죠. 당장 이제 그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병원에 못 가는 상황 그리고 응급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 법안이 분명히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내면에서 바닥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갤럭시 S3에 일정한 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 원격 진료 법안의 기초가 되는 뭐 수치 계산하고 뭐 체중 계산하고 이런 것들의 앱이 사실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뿐이죠. 지금 뭐 대부분 그 요즘에 어플 중에서 있잖아요. 네. 어플 중에서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기능 중에서 있잖아요. 어플 하나가 100만 원 넘는 짜리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이 굉장히 제일 비싼 어플은 전부 다 뭐냐면 건강과 관련된 어플이에요. 그래서 언급 관련 이런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을 좀 해 나가야 되고 사실 삼성 같은 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요거 대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바이오 산업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이오 산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황 박사 이야기 좀 아세요? 한번 했었나요, 제가? 황 박사 쪽을 저도 했었나요? 저도 네,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살짝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잠깐부터 두 분 얘기하시는데 제가 네. 네. 방송용만 해주세요. 네, 지금 뭐 그 개복제 하고 있죠, 개복제. 황 박사 뭐 하고 있는 개복제 하고 있는 개 한 마리 복제하는데 1억 받습니다, 1억. 근데 줄 서 있어요. 사실은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황바사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에서 세계보다 한 10년 정도 앞선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지금 세계보다 10년이 뒤처지고 있고 그 구간 동안에요. 지금 이 차트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죠.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면 위에는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고요. 밑에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2000년, 1999년, 2000년에 나스닥 버블이 있었고요. 그죠? 닷컴 버블. 그때는 닷컴 버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이오 버블도 있었어요. 개념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꺼지고 나서 미국은 2023년을 기점으로 있잖아요. 바이오가 자리를 확 잡아버립니다. 이때 성공한 게 뭐냐면 대형화예요. 그리고 화학 제약에서 바이오 제약으로 만들어줬고, 그럼 지금 최근에 2011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미 정부예요.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여당, 야당 떠나가지고, 작은 이익을 떠나가지고, 정부에서 이 바이오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못하면 이 큰 산업,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과실들을 놓칠 가능성도 많아요. 정부가 좀 많이 해야 될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저는 일단 2014년도에는 그 원격 진료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지 통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 물론 지금 이제 정치권이 지금 개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뭐 예산을 통과시키네 만에 뭐 다시 뭐 왜 이렇게 우리 미국을 따라요? 그 한국판 셧다운제 되며 최근에 예산 통과 못하는 게. 근데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어쨌든 2014년도에는 원격 진료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본다면 바이오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들이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제대로 원적 기술로 갖고 있는 바이오들이 지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지금 헬스케어 쪽이에요. 무슨 장비 팔아먹거나 이런 애들만 지금 가는데 지금 헬스케어에 대한 원격진료 법안에 대한 지금 진짜 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장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14년도에 통과가 되면은 원격진료 법안에 진짜 수혜주들이 전면에 부상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의 가장 큰 2014년도에 화두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삼성 바이오가 그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완전히 세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삼성 바이오의 어떤 육성 마감들이 구체화될 것 같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삼성그룹을 지금 봤을 때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되잖아요. 이건희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를 키워갖고 IT 강국으로 만들었다면 그럼 이재용이 다음 들어왔을 때 다음 모델이 뭐냐는 거죠. 신수적 먹거리가. 근데 지금 이재용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재용은 자기의 주력을 바이오 쪽으로 민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이제 2009년도에 그 맥쿼리 컨설팅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로 바이오에 대한 큰 그림을 다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에다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가 자회사들인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시스템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을 완전히 만들어놨는데 아직 소프트웨어 기반이 좀 약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이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 정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체제로 가면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분명히 2014년도에는 바이오가 그 시장의 화두가 될 거고요. 그 삼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집중적인 육성책들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바이오 기업하면 사실은 이 제약하고 다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약 회사가 한 900개 정도 가까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중에 70%가 연 매출 10억이 안 돼요. 구멍가게 저 명동 칼국수보다 매출이 더 작거든요. 근데 바이오 회사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력을 계속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 좀 잘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워낙에 짝퉁이 많거든요. 잘만 골라내면 산업은요 분명히 성장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황우석 박사 제장과 후배인가 중에 하나가 RNA 바이오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가 대표적으로 사기치고 나가니까 아주 이제 분위기 싸해졌죠. 지금 분위기 그냥 전체적으로 예. 뭐 아무리 좋은 내용 나와도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점 포인트 보자라고 김용진 멘토가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는 뭔가요? 아,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그 제약이라는 거는 제너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오는 시밀러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복제약을 만드는 거와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의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 복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너릭 같은 경우는 복제약을 만들면은 100% 똑같은 거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100%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임상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바이오 오리지널 제약들이 대부분 지금 특허 만료가 되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얘기했던 뭔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시뮬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를 하는 거고요. 아마 2014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특허 만료되는 게 지금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뮬러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도 우리나라가 절대 약하지 않다. 이렇다면은 분명히 2014년도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바이오 시뮬러 시장 제가 이제 셀트리온 추천하다가 눈탱이 맞아가지고 고생 긴장 많이 했는데 셀트리온 같이 지금 바이오 시뮬러 시장은 분명히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녹십자를 저는 이제 탑픽으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정한 수익률이 계속 받쳐주지 않는다면 바이오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제 먹거리는 시뮬러가 제일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관점에서 지금 녹십자를 탑픽 종목으로 주신 건가요? 네, 예, 예. 녹십자는 네. 이 바이오 시뮬러보다 바이오 제약 쪽으로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수출 많이 해요. 이게 좋아요. 김영준 멘토는 차바이온을 탑픽 종목으로 좀 주셨거든요. 세 가지 네. 관점 포인트에서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차바이온? 그 이제 저는 사실 지금 바이오가 2014년도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업종군이라고 보면서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내년에 크게 가는데 지금은 좀 종목별로 막 엉켜 있는 거죠. 타이밍은 네. 아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바이오에는 계속 괜찮다고 봤던 게 몇 가지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체들은 어떤 현상들을 좀 보이냐면 실적이 없이 그냥 성장성만 갖고 얘 좋아라고 땡기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뭔가 신약 개발을 했을 때도 신약 개발 이후에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1차 그 치료제로 선택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굳이 처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적이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차바이오엔이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7천억 정도 나오는데 차바이오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미 3분기까지 누적 금액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IT 카메라 모듈 쪽이 한 100억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400억 정도는 LA에서 운영되는 병원 운영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대비도 상당히 저평가고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 그 오늘 이제 그 이쪽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차바이오엔 자회사를, 병원 운영을 하는 회사를, CHO라는 회사로 별도로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 자금을 1,500억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00억은 유상증자로 제3자 배정 유증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400억 정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곧 조만간 들어오는데, 그럼 이 자금이 뭐냐 이거죠. 이 자금이 뭐냐면 추가적인 병원 인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A 같은 병원을 또 하나 인수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 하나만 잘 고르면은 매년 또 400억씩 올라오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성장 엔진이 크게 지금 들어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회사 중에서 이제 신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냐인데 지금 줄기세포에서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항반배성 치료제 쪽이 하나가 지금 임상, 일상에 거의 막바지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 그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지금 그런 지금 신약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세부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금 줄기세포가 하나는 임상일상, 하나는 임상이상.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차기의 먹거리로 지금 보는 게 슈퍼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쪽이, 그 굉장히 지금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성장 엔진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실적 따라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급만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수 적소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는데 나무르 멘토는 짧게 지금 들어본 지금 타이밍은 맞습니까? 지금 바이오 아닙니다. 지금은 제발 좀 그만 좀 바이오. 바이오 제발 좀 그만 좀 바이오입니다. 좀 네. 기다리셨다가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준비한 이슈와 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바이오와 나노 분야 쪽에서 특히나 바이오 쪽에 히든 챔프 성공할까라는 종목 발견 신봤다 이슈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김용준 멘토와 나무르 멘토 두 분 모두 다 현재 바이오가 투자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 먼저 저희가 언급하는 시점이다 라고 선행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포인트였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토픽 넘버 2014년도는 바이오의 해이다 라고 의심치 말자라는 의견과 함께 차 바이오엔을 탑픽 종목으로 주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권은 오히려 호재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셨고요. 나무는 멘토 고수익 고이원 산업 중장기 접근은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판단을 해보면 녹십자가 탑픽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분들이 멘토링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ICD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는 멘토 KB금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오래간만에 다시 나온 ICD 왜 타이밍상 적소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CD 하면은 이제 한 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그 A3 라인 투자 언제 하냐.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임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기타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A3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기사 내용으로 상당히 전면에 부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멀게 남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잠깐 드렸고요. 당장 내일 나오는 건 아니겠죠. 당장 내일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해 있고 뭐 정확한 시기를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삼성의 OLED A3 발주 임박. 그리고 이제 그 OLED가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가 결국 이제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플렉셔블 디스플레이의 그 최고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ICD입니다. ICD가 예전에 이제 그 신규 상장돼 가지고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얼마 정도 됐었냐면 한 3만 원대 정도에서 4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플렉셔블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상용화 되느냐의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플렉셔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최고의 수혜주를 ICD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4분기에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시장의 그 실적만 갖고는 안 된다. 4분기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4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9월 결산 부분입니다. 9월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결산을 하고 곧 아마 이제 그 결산 공고가 좀 나올 건데요. 주청도 할 거고요. 근데 4분기 하나만 놓고 보면 400억 매출에 80억 정도 영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잘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의 발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요. 예전에 삼성 발주 임박했을 때 16,000원까지 갔다가 기관들이 지연되면서 손절 그리고 버냉키 쇼크 뭐 이런 충격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이밍은 지금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정상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에 저점이 9,680원입니다. 그렇게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9,680원을 잡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제 손절 안 한다는 얘기고 지금 9,000원을 지금 손절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탈 범위는 크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9,000원 정도면 손절가 터치는 안 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현재 가격 9,940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2,000원 정도는 저항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14,000원 정도까지를 단기 목표가로 보는데 분명한 거는 이 가격이 제 진짜 목표 가격은 아닙니다. 발주가 시작되고 주가 움직임이 형성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포인트까지 차트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ICD, 현재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말 돈이 될 만한 종목에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김용준 멘토가 적소에 좀 잡아오신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특히나 손절가 9,000원으로 상당히 깊게 잡아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중기적 관점으로 잘 매집하신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멘토의 KB금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금융 가지고 한 5% 수익 내고 뺐거든요. 근데 도저히 금융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이 장에 그냥 눈 감고 돈 들어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금융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금융주 또 가져왔습니다. KB금융이고요. 이번에는 뭐 KB금융 다 아시죠? 예, 국민은행 지주사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한 65% 정도가 지금 좀 더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예대맞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어플을 굉장히 많이 다운을 봤는데, 벌써 최초로 500만 건 이 KB금융이 돌파됐거든요. 많은 횟수가 또 이익을 좀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소한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은행주는, 우리나라 은행주는 우리나라 자체만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 은행주 대비 자산에 대한 규모와 적정가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은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계 은행들하고 비교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 봤을 때 미국 지금 유럽존의 경기 선행 지수가 아주 빠른 템포로 올라가고 있고 국내 경기 선행 지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업종이 금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업종이 이번 이 없는 장에서도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12월 달은 금융주들이 최선방에 나서가지고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실적 지표를 보시면 지금 그 일반적인 영업수익과 영업수익이 매출액이요 지금 2013년 들어서 일정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하락하지 않고요, 적정 수준의 이익은 방어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완전한 바닥이고 평균적인 영업수익과 순이익에 비해서 지난 4년간 5년간에 비했을 때 지금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5년간 이 회사의 이 적정 가중평균 자산배수 분기별과 연평균 자산배수를 보니까 0.73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 평균적으로 0.8이 안 되거든요. PBR이 0.8이 안 된다면은요 은행주보다 저평가된 종목은 없다. 하나 딱 있네요. 제지. 그걸 제외한다면 은행이 가장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BR을 통해서 자산가치 평균주가를 보니까요 4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손실 제로 매수 가격이 33,900원 나오니까 34,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지 팔고, 농 팔고, 이사 가면서라도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매 전략 포인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39,900원인데요. 예, 현 가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39,7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정고점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7,000원을 종가상으로 하회할 경우에 손절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매수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향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ICD와 KB금융 내일장 승천주는 여러분들 멘토링 타이밍 잘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두 분과 준비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겁니다. 인사를 드리고 떠나기 앞서서 고지사항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예각의 스마트 증권 강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니까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호열 이두코 멘토가 연말장 승부주에 따른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12월 7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 유진투자증권 18층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시 참가비는 무료겠고요. 현장 접수되니까요. 여러분들 연말 승부주 잘 오셔가지고 따라하시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와 나무는 멘토 영원히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주쌤도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